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는 효자카 유공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수입 대형 SUV 차량이지만 정숙함을 더하고 넓은 실내 공간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캠핑 차박, 거기에 패밀리카로도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이죠. 바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할 건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 원래 휘발유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연비 효율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LPG로 구조 변경까지 해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휘발유 LPG 모두 다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실외관 정말 멋스럽게 바디킷으로 드레스업을 해주셨고요.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랩터 그릴까지 완벽히 적용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실내에는 원래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이지만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5,4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 1,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 차량 소리박까지 튜닝이 되어 있어 좀 더 웅장한 소리까지 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3년 12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형 SUV 차량답게 웅장함까지 더해주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점 상관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머스럼을 더해주는 랩터 그릴까지 완벽히 드레스업이 되어 있고요. 그린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전 차주분께서 휠 내장 모두 정말 멋스러운 20인치 휠로 완벽히 드레스업까지 해주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멋스러운 20인치 휠, 거기에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그리고 이 포드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터치식 키패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SUV 차량답게 양쪽 루프렉 옵션과 하단부에는 양쪽 사이드 스텝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점 상관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우측에는 4WD 4륜 엠블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캠핑 차박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좋은 만큼 3열 전동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아주머니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트렁크 실내 쿨 매트까지 완벽히 적용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드사 익스플로러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멋스러운 실외관 드레스업과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원래는 휘발유 엔진이지만 LPG로 구조 변경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갈 줄 없으며 실주행거리 15만 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에는 전동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 오토 파킹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포드 장점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소닉 스피커, 그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공조기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뒷좌석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뒷좌석 TV까지 전차 주문께서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뒷좌석 좀 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휘발유 겸 LPG 엔진을 적용이 된 만큼 정말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12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9천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있는 특별한 실외관 바디킷 드레스업 거기에 특별한 연료 LPG 휘발유 겸해서 연비 효율성까지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이 완벽한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5,4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1,2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익스플로러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